포토를 타고 다니던 그 길인데. 아, 이제 스쿠터 타던 GT운은 잊어주세요. Hey, yo, GT운? 아빠가 지금 마음은 여기 와 있어. 엄청 기다렸는데. 늦게 기다리고. 지티윤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지티윤입니다. 어젯밤에 바이크를 새로 받았고요. 제가 9월 24일 날 작년 9월 24일 날 사고가 나서 어제 23일 날 바이크를 받고 오늘이 2월 24일이니까 딱 5개월 만에 다시 에스터날라를 오르게 됐습니다. 2022년 1호차 첫 번째 출고가 되는 차량이라고 하고요. 대한민국 1호차입니다. 예전 모델과 바뀐 부분은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 캘리퍼가 M으로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전에는 캘리퍼가 터키코어였나? 하여튼 뭐 금색에 뭐 이런 거였고, 그 다음에 어제 받아서 여기죠. 레버 M으로 바뀌었고요. 안쪽다. 그다음에 여기 스텝. 머플러도 전에 순정해서 지금 아크라 포비 이게 이제 순정을 달려 나오는 형태고. 그다음에 바뀐 게 아직 등록을 안 해놨고 이제 넘버가 없어요. 오늘 출근하면서 바로 등록을 하러 갈 겁니다.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은색이었거든요. 은색, 근데 이게 희한하게 시커먼 색으로 바뀌었어요. 뭐지 이거? 안 이쁜데. 여튼 정말 진짜로 5개월 만에 국토부 승인이 안 나왔고 빨리 바이크가 못 와서 합참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왔어요. 자, 키 온 처음 하는 거거든요. 자, 보자. 왜 안 들어가지? 세르몬도 혹시 바뀌었을려나? 아, 이건 똑같네. 자, 기름 없다. 자, 이제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없어도 너무 없다. 경성수로 갈 게 아니라 뷰부터로 가야겠는데요. 근데 몇 킬로를 더 갈지 모르겠는데. 냄새. 이거 뭐야? 너무 오랜만에 앉아봐갖고요. 내가 이거 전에 탔었나 싶을 만큼 어색해요. 가볼까요? 그렇지, 바이크가 이 맛이지.
자, 기름 넣으러 갑시다. 오, 어. 야, 저, 엊그저께 면허 딴 사람 같아. 와, 5개월 만이구나. 여기서 사고 맞았었는데. 새 타이어라서, 뒤가 막 휘청휘청해요, 지금. 와. 엄청 미끄럽네. 여기서까지 갈 수 있었다? 고급류 넣어야 되는데. 뭐하냐? 아이고, 사고났네. 아, 스텝이 안 맞다. 이게, 스텝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멀다. 이제 스텝이다. 마이크 이름이요. 제가 막 이것저것 모르고 있으니까 친구가 옆에 와갖고 뭐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자기는 오토바이는 레퍼니까 그냥 그런 줄 알라고 그 땅땅땅 때려보러 갔어요. 그래서 이름이 그냥 다시 래퍼 됐어요. 이 자식의 애칭은 친구가 그냥 강제로 지어준 래퍼 되겠습니다. 대여소를 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. 설마 가닥뻗진 않겠지 뭐. 와, 이거 봐라. 몇 개월을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다니던 그 길인데. 아, 이제 스쿠터 타던 GTU는 잊어주세요. GTU? 바이크 스텝이랑 앞에 기어 레버랑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, 아, 이거를 일단 최대한 빨리 어제 샵에 가가지고 손을 좀 봐야겠어요. 근처에, 고급류 파는 주유소에 거의 가봐가고요. 이제는 마음이 편해진 게, 이쯤에서는 뻗어도, 밀고 갈 수 있다. 라는,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. 이번 모플러가 아크라포빅이 달려 나왔잖아요. 그래서 예전 바이크하고 일단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.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 제가 캐치를 잘못한 걸 수도 있고, 기분 탈 수도 있는데,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. 13리터. 이게 17리터 탱크거든요. 일단 꾹꾹 눌러 담아보겠습니다. 자,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자, 얼마 나왔을까? 그만 나와라. 자, 일단 15리터.
자, 빨리 하고 바이크 등록하러 갑시다. 지금 넣었거든 바보야. 바퀴에 물을 안 묻힐 겁니다. 가자. 아, 전에보다 차고가 높아진 느낌이야. 다리가 이렇게 닿는 게 불편해. 가자. 신호가 안 받쳐주네. 뭘 하려고 그러면 바뀌어. 계속 바뀌어. 자, 일단 1000km가 될 때까지 기저귀가 들어가야 되고요. 1000km가 되면은 BMW 들어가서 리미트 풀고, 지금은 RPM 리밋 걸려있을 거거든요. 9000 RPM? 8000이었나 9000이었나 뭐 그쯤일 거예요. 일단은 1000km 동안 조신하게 또 열심히 또 타고 다녀야 됩니다. 상경원 앞에 주차를 하고, 김쌤. 왔어, 왔어. 이제 유튜브 시작하셔야 돼요. 그럼요, 해야죠. 사장님은 이제 계약서 왔어요. 뭐 해요? 넘버 달아요. 누구 건데요, 이거? GTU 거예요. 필름 뜯어야지. 아, 이쁘다. 자, 동의장님이 번호판도 달아주시고, 계기판에 필름도 붙여주시고.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. 타이어가 하이그립 타이어가 돼가지고 지금 열을 안 받은 상태라서 귀가 휘청휘청해요. 아직까지는 뭐 누군 뭐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처음 주행할 때 타이어가 열 받기 전까지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미친듯이 바쁜 하루를 보냈고요. 대신 중간중간에 또 동사무소 뛰어갔다가 등록하고 또 형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얼추 다 돼가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금 또 남은 게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좀 남았어요. 이제는 프레임 슬라이더도 장착을 좀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지금 기어 레버가 제 발 크기랑 안 맞아가지고 내일은 센터를 잠깐 들러서 이런 것도 세팅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겠네요. 일단은 바이크가 5개월 만에 돌아왔고, 저는 또 구독자님들한테 생존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편집이 어떻게 될런지, 뭐 재미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지금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태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제가 타는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정말 빌려 타는 바이크 같아요. 빌려 타는 바이크. 제 바이크 아닌 것 같아요.
그래 이거지. 바이크에 이렇게 나가줘야지. 아. 알림을 떠와서 언제 끊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카메라 꺼지기 전에 미리 또 인사를 드리고요. 자,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이렇게 봐야 돼요. 안녕. 아, 추워. 아유, 아유, 아유. 스펜션 딱딱하기는. 내 자리.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핑!